요즘엔 방치된 폐산업 시설의 뼈대를 살려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식이 재생 사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전남 지역에서는 폐산업 시설 7곳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조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옛 나주극장입니다. 벗겨진 페인트와 깨진 창문,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나주 지역민들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1990년도에 마지막 영화 상영을 한 뒤로 지금까지 방치됐습니다. 전남 곡성군의 침공역, 일제강점기 산림자원 운송 목적으로 설치됐는데 광복 후 폐역이 됐습니다. 레일 바이크의 정착역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관리원조차 없습니다. 폐장된 지 오래된 곡성 인면장터는 녹슨 채 남겨진 건물 구조물과 흐릿해진 벽 글씨만 남아 지난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런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은 올해 새로 시작된 네 곳을 포함해 지역 폐산업시설 7곳에서 해당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는 폐창고였던 과거에서 현재 공연전시장으로 바뀐 담양의 단빛 예술창고처럼 대상 시설의 성격에 맞춘 문화재생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이 잘 이뤄진다면 옛 나주극장은 영상문화 공간으로, 곡성 죽곡 인면장터는 야간 경관이 뛰어난 문화 공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있는 폐산업 시설을 문화 중심지와 관광지로 바꿔 특정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오래된 낡은 창고나 노후화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경제성 또한 매우 높은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폐산업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에 활기를 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골칫덩이였던 폐산업시설은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감성이 살아 숨쉬는 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